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루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5월 30일 목요일 저는 엘섬 쇼핑 라이브 늘 진행하고 있는 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도 이제 마지막이고 오늘은 또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뭐 하루 종일 이제 흐린 날씨인데요. 그래도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힘차게 또 엘솜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마리슈타이거에서 나온 정말 정말 효자템 다양한 그라인더, 얼음틀 그리고 소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제품을 다시 보시고 싶다 그러시면 라이브 중에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엘솜의 알림 받기 꼭 받으셔서 할인도 받으시면서 엘솜에서 준비한 다양한 소식들 전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저희 오늘 얼음틀부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 전에 저희 또 장바구니 쿠폰 또 과감하게 또 과감한 장바구니 쿠폰 넣어놨으니까 꼭 다운받으셔서 오늘 필요하신 거 있으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날씨가 정말 여름이다 할 정도로 뭐 이제 여름이죠. 그저께인가 하늘이 너무 예쁘던데 이제 뭐 더운 날만 이제 남았잖아요. 그때 딱 필요한 거 얼음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진짜 얼음 냉동실에 꽉꽉 채워놔야 돼요. 중학생 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얼음틀, 다양한 소재의 얼음틀이 있지만, 저도 플라스틱도 써보고, 뭐 실리콘도 써보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플라스틱 소재는 냉동실에 이제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면, 네,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음이 생각보다 네, 세균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또 실리콘 소재의 얼음틀을 또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얼음을 몇개 빼먹었어요. 이렇게 26개의 얼음이 정말 다양한 약간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육각형도 있고 뭐 사각형도 있고 다 오각형도 있는 다양한 네, 예쁜 얼음 네, 26개가 얼려진 실리콘 얼음틀인데요. 일단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지금 요거예요. 얼음 틀 패키지도 너무 깔끔하죠. 그린 색상, 베이지 색상이고요. 제가 지금 베이지 색상은 늘 사무실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얼음 틀만 있으면 뭐가 뭐 차이가 있나 하실 수 있지만 저 엘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는 이유 보관함이 따로 있어요. 안에 이렇게 스쿱까지 귀여운 스쿱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으로 얼음 꺼내지 마세요. 생각보다 이 얼음 손으로 꺼내는 게 세균 오염 노출에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깨알같이 이렇게 수컵까지 같이 보내드리는 보관함도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얼음 퍼서 드시자고요. 퍼서. 일단은 패키지 예뻐서 세트, 풀 세트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린 컬러만 좋아. 그린 세트, 아니면 베이지 세트. 요거 두 개씩 해서 그냥 색깔 통일하시는 고객님도 많으시고, 에이, 보관함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이 틀만 있으면 돼. 하셔서 단품만 구매하시는 고객님도 많으십니다. 이게 왜 좋은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소재예요. 실리콘 소재는 아시죠? 영하 40도부터 영상 240도까지 견디는 내구성. 그리고 저는 뜨거운 물로 한번 싹 소독할 때도 있고, 식세기가 있을 때는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한번 착 하고 난 다음에 얼음 올려보세요. 위생적으로도 정말 신경 쓴 얼음틀인데요. 일단은 얼음 빼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고객님 후기를 제가 봤더니, 물을 너무 가득 채워서 얼리면 이게 틀을 벗어나서 얼음이 얼리다 보니까 이게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물을 조금 넣었는데도 그래요 하시는 경우는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빼려고 하시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짝 1분 정도만 밖에 놔뒀더니, 요렇게 손가락으로 요렇게만 눌러도 올라와요. 얼음이 요렇게 진짜 1분 정도 놔뒀습니다. 너무 네. 요렇게. 요렇게. 제가 지금 보시면 요렇게. 뭘 어떻게 하라고. 아.
네. 이거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모서리 뺄 때는 옆으로 이렇게 밀면 그냥 쏙 올라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냉동실에서 빼서 1분 정도밖에 놔뒀거든요. 이렇게. 진짜 모서리, 사이드. 옆에서 그냥 대각선으로 이렇게 밀면 가장자리 부분은 되게 쉽게 나와요. 보관함을 같이 구매하셨다고 하신다면 그냥 이대로 뒤집으세요. 그냥 얼음틀 이대로 뒤집어서 그냥 꽁꽁꽁 눌러주세요. 그냥 꽁꽁꽁 누르면 그냥 네, 쉽게 쉽게 보관함 속으로 손에 닿지 않아도 쉽게 쉽게 제가 이렇게 해서 다 눌렀습니다. 다 나왔어요. 오! 네, 이렇게 하나 남았어요. 싹 이렇게 쏙 빠지기 때문에 보관함에는 그냥 오롯이 그냥 위생적인 얼음만 이렇게 담아서 쓰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쿱까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으로 얼음 빼지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든 시원한 음료수 드실 때도 스쿱으로 얼음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요게 요렇게 구성이잖아요. 보관함하시고 베이지 세트로 요렇게 구매를 하시면 보관함에 뚜껑이 없어서 불편해요 하시는 고객님 후기를 또 반영해서 뚜껑을 추가로 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별도로 해놨습니다. 뚜껑 하나만 더 구매하셔서 보관함 뚜껑으로도 얼음 틀 뚜껑으로도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얼음도 얼리면서 얼음도 보관하면서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뚜껑 추가까지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일단 가격 보시고 무슨 얼음틀이 이렇게 비싸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오늘 장바구니 쿠폰 넣어드리면서 써보신 고객님들은 아실 거예요. 실리콘 소재라서 안심할 수 있죠? 손으로 비틀거나 어렵게 얼음 빼지 마시고 그냥 보관함에 꽁꽁꽁 눌러서 얼음 빼시고 요거는 또 따뜻함, 뜨거운 물로 세척해가지고 다시 얼음 얼리는데 쓰시면 되죠. 보관함에 이렇게 보관된 얼음은 그냥 스쿱으로 퍼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음료수 한 잔씩 딱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절에, 진짜 더울 일만 남은 이 계절에 얼음틀 하나 예쁜 걸로 장만하셔서 시원한 여름 나시자고요. 물론 뭐예요? 그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 냉장고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또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위생적으로 또 되게 신경 쓰이는데, 요렇게 해서, 네, 얼음틀 하나씩, 아니면 베이지 색상 제일 인기 많고, 그린 컬러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예쁩니다. 보관함이 굳이 필요 없다 하시면 보관함 패스하시고 얼음틀만 구매해서 한번 써보세요.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선택. 거기에다가 보관함으로 딱 뚜껑 쓰시라고 뚜껑 추가 구매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일단 이 더운 날, 진짜 얼음 요렇게 깔끔하게 뽕뽕뽕뽕 눌러가지고 뺄수 있는 실리콘 얼음틀 찾으셨다면 진짜 후회하지 않을 네 선택이지 않을까요? 진짜 이거 편해요. 비틀지 않아도 되고 이또 테두리 전체 실리콘은 저는 또 써봤는데 가장자리가 힘이 너무 없으니까 막물 넣다가 다 쏟고 이런 경우 있어요. 테두리 부분은 또 쨍쨍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무리 없이 얼음 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네,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무실에도 너무 좋고 가정집에서도 너무 좋은 얼음틀 그리고 보관함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깔끔하죠? 이게 제가 보니까 얼음틀 두개 정도 얼리니까 보관함이 좀꽉 차더라고요. 완전히 차지는 않고 평소에 그냥 얼음 편하게 빼서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얼음 딱 준비해 놓으시고 시원한 또 여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이렇게 그라인더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리노 수동 그라인더거든요. 수동 그라인더. 깨소금도 갈고 소금도 갈고 후추도 갈고 이렇게 쓰시라고 가정용으로 예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사이즈 깨가리 M 사이즈고요. 이게 큰 사이즈 후추 가리인데요. 위에 일단은 유리, 밑에는 그냥 분규산 유리, 그리고 위에 스테인리스로 깔끔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봤는데 일단은 후추나 소금 갈기에는 조금 큰 사이즈 선호하시고 깨 같은 거는 조금 이제 눅지거나 여름에는 습기를 먹어서 자주자주 갈아주시는 용도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데요. 진짜 깔끔하죠. 너무 깔끔하죠. 요렇게만 놔둬도 주방
한 켠이 진짜 깔끔하게 연출이 됩니다. 일단은 뭐 깨 갈아 받으려야 되죠. 예쁜 것도 예쁜 건데 갈아서 얼마나 잘 나오나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일단 요거를 좀 접시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깨소금 같은 경우에는 갈아서 드실수록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물론 통깨로도 많이 쓰시지만 절구에 빻는 것도 번거로워요. 매번 씻기도 번거롭고 그냥 이 자체에서 그라인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냥 열고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밸브 형태로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밸브가 잠긴다는 느낌으로 입자 얇게 나오고요. 왼쪽으로 밸브를 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공간이 조금 늘어나니까 깨가 조금 더 굵게 나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요 유리 위에 부분 깨끗하게 세척해서 하루 정도 바짝 건조하시고 저는 이렇게 깨를 넣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요거 M사이즈 쓰고 있는데 크게 수동이라고 해서 손목 아프거나 이런 거 없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좀 가늘게 네,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병뚜껑 닫듯이 닫은 다음에 깨 넣었습니다. 이렇게 갈아보도록 해야죠. 예쁘게 갈려서 나오는 깨소금 한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뭐 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소한 향만 이 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탈탈 털어서 뚜껑 닫아서 보관하시면 되고 진짜 입자 아주 미쳤습니다. 입자가 너무너무 곱게 잘 나왔어요. 진짜 고소한 향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볶음 요리던 뭐 마지막에 국물 그 찜 요리 같은 거 디피하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아서 드셔보세요. 진짜 고소함이 다르거든요. 작동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일단 사이즈 M 사이즈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세요. 진짜 충분해요. M 사이즈 깨갈이입니다. 물론 라지 사이즈도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씻는 법이나 사용하는 법 모르시는 거 있다 궁금하신 거 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큰 사이즈의 후추 가리입니다. 후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뚜껑 열듯이 열고 위에 부분도 충분히 세척해서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밸브 형태는 똑같은데 요거는 입자 조절이 옆에 땡땡땡 점으로 4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딱 필요한 사이즈로 조절한 다음에 갈기만 하면 돼요. 후추, 핑크솔트, 겸용이고요. 후추든 소금이든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선택만 하시면 되세요. 너무너무 편한 이렇게 해서 그냥 후추 바로 갈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가늘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불려주세요. 진짜 뭐가 힘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후추의 향을 그대로 느끼시기에 너무나 충분한 수동 그라인더인데 입자 한번 봐주세요. 진짜 일정하면서 곱게 잘 나왔죠. 그래서 그런지 수동 그라인더인데도 뭐 고객님들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거 그냥 모르겠다. 너무 깔끔하다. 그리고 입자도 잘 나온다. 이런 후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소금, 후추 같이 사용 가능하시고 깨냐, 후추냐, 그리고 큰 사이즈냐, 작은 사이즈냐 이것만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진짜 주방 한 켠에 저희 또 그 기성제 조미료 이제 후추 이런 깡통이나 이런 거 많이 쓰시지만 한 번씩 이렇게 좀 깔끔하게 연출하고 싶으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막 헝클어진 양념통을 보면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막 난리 납니다. 그렇지 한 번씩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기분도 좋아지시고 요리할 때 조금 더 장비빨 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리노 수동 그라인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너무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 뭐 작동법이 어렵지 않아서 더 좋은 모리노 수동 그라인더 소개해드렸어요. 진짜 깔끔하죠.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써보니까 이제 편하니까 좋은 귀한 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물로 구매한다 이런 후기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건전지를 넣는 타입의 네 전동 그라인더입니다. 전동 그라인더.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동 그라인더, 수동 그라인더도 종류가 되게 많지만 전동 그라인더도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은 작동법 간단하고요. 요거는 건전지를 넣는 타입. 건전지를 6개를 이렇게 넣는 작은 사이즈 AAA
사이즈 6개를 넣는 타입인데 저희가 제품이 하자가 없는 제품인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건전지 6개 같이 보내드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잘 해서 끼우시면 끝나요.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전원 버튼. 큼지막하죠. 진짜 어떤 손가락으로 눌러도 편안하게 눌리는 큼지막한 전원 버튼. 그리고 세팅이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하단에 양념 넣는 소금이든 후추든 편하게 넣으실 수 있도록 옆에 이렇게 락 화살표 방향 오른쪽으로 돌리면 편안하게 열립니다. 새 제품 뻑뻑할 수 있고요. 전동 그라인더 특성상 빡빡하게 제작이 돼야 여러 번 열고 닫고 하더라도 헐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쨍쨍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물 세척이 모두 가능한 부분.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후추나 소금이 갈려서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는 물 세척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화살표 방향에 제가 지금 제일 굵은 입자 여기에다 열어놓은 이유가 요 안에 그라인더 안쪽에 갈려서 나오는 부분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건조가 빠르게 된다. 그렇게 해서 건조를 바짝 해주세요. 하루 정도 바짝 하면 소금을 갈든 후추를 갈든 눅져서 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후추 넣으면 돼요. 그냥 후추 넣어주세요. 후추 넣어서 닫아서 이렇게 그냥 끝이에요. 세팅 끝입니다. 건전지 넣기 전에 세척 깨끗하게 해서 하루 정도 말리고 건전지 넣고 후추 넣으면 끝! 이걸로 전원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금, 후추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일단 뭐니 해도 이것도 갈아봐드려야 돼요. 갈아서 테스트를 해봐드려야지 아 이게 그래도 편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일단 후추 넣었고 좀 얇은 단계에서 조금 더 두꺼운 단계로 설정을 한 다음에 밑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하나,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로 입자 조절이 가능합니다. 진짜 단계도 되게 세심하죠. 이 전원 버튼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조금 모리노가 가늘게 제가 세팅을 했다면 요거는 조금 더 굵게 세팅을 해서 한번 갈아볼게요. 네, 요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후추의 입자 그대로 살려서 국물 요리든 고기 요리든 하실 때 돈가스 같은 거 할 때 이거 진짜 효자템이에요. 약간 후추 입자 살려가지고 굵게 갈아낸 다음 고기 요리 해보세요. 후추 향이 확 나면서 정말 깔끔한 고기 요리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원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 돼요. 잡았을 때 이 느낌 굉장히 편안하고요. 손이 작던 크던 요거 버튼 하나로 작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 같은 아이템 여기 지금 불 보이셨죠? 불 세 개 어두운 곳에서 야외에서 특히 요리하실 때 이 불이 진짜 깨알템이에요. 어두운 곳에 이렇게 얹어놓고 한번 갈아보세요. 그것도 진짜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깨알같이 쓰실 수 있는 건전지를 넣는 타입의 하이파워 소금하고 후추 하나씩 이렇게 구매하셔서 그 요리하시는 옆에다 이렇게 DP하시고 깔끔하게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 가격대도 너무너무 좋지만 건전지 넣고 건전지 6개?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건전지 넣고 저도 지금 한참 동안 방송을 했는데도 진짜 건전지가 닳아서 교체를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계속 사용하시면 네 조금 건전지 교체 시기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손목 안 비틀고 자동으로 갈아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소금이나 후추 같은 거 갈아서 드셔보시면 진짜 맛이 다르다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이파워 그라인더 요거 요렇게 건전지 넣는 타입으로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요거 제품 테스트 하실 때 쓰시라고 건전지 꼭 6개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품 하자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이파워 네 건전지 넣는 타입의 전동 그라인더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 엘소매 히트템이죠. 히트템 프로피 듀오입니다. 프로피 듀오 요렇게 지금 제가 두 개를 갖고 나왔는데요. 고객님들 대부분이 구매하시고 친구 생각나서 하나 더 구매한다. 아니면 캠핑 갈 때 꼭 가지고 나가려고
구매하신다는 고객님 계신 이유가 요거는 진짜 전동 그라인더 중에서도 충전식입니다. 휴대용 케이스까지 겸비한 프로피 듀오라고 해서 지금 하단에 지금 제가 보시면 소금을 넣어놨고 위에 후추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휴대용 케이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C타입 충전용이고 C타입으로 충전하는 충전식의 전동 그라인더인데 여기 지금 충전하는 선이 보이시죠? 충전선 그리고 안에 그라인더 안에 내부 청소하는 솔은 포함이 되어 있고 충전기는 5V 1A. 여기 지금 충전기에 딱 자세히 어우 글자가 너무 작아요. 딱 보시면 몇 암페어인지 그게 저속인지 고속인지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5V 1A 저속 충전기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충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고속 충전기로 충전하시면 충전기가 충전이 안 될 뿐더러 제품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저희가 설명서 같이 넣어드리니까 충전하시고 보니까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여기 하단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완료된 거예요. 완료되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소금, 위에 후추. 깨 사용은 안 됩니다. 깨는 자체 오일 성분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전동 그라인더에 깨를 넣어서 사용하시다 보면 그 오일 성분이 그라인더 안으로 흡수가 돼서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반드시 소금, 후추만 사용을 해주시고 소금, 후추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 그리고 충전식이다. 휴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딱 개봉해서 안에 세척 가능하다. 요게 지금 보시면 양념통 요렇게 내부입니다. 캡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갈려서 나오는 요 부분이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굵은 입자 쪽으로 놔둔 상태에서 씻으면 건조가 조금 더 빨리 되거든요. 하루 정도 바짝 말리고 후추 넣어서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부분 하나로 다 통일이 되니까 간혹 소금은 오른쪽인데 후추도 오른쪽으로 아무리 돌려도 안 열린다 하시는 고객님 계세요. 요거는 반대 방향이에요.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왼쪽. 왼쪽으로. 왼쪽. 여기요. 요것도 오른쪽인가요? 아, 죄송해요. 소금이 왼쪽이에요. 소금이 왼쪽.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열린다. 제가 진짜 살짝 식은땀이 났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양념통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딱 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 딱 열고 하단 부분 끝까지 세척하셔서 하루 정도 바짝 건조한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거는 본체는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다 뺀 상태에서 이것만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충전해서 세팅하신 제품이 요거예요. 요거 지금 제가 밑에는 핑크 솔트 넣어놨고요. 위에는 후추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세척이 완료됐다. 그러면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갈아 봐드려야 되죠. 그죠? 갈아서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게 전원 버튼이에요. 이렇게 까만색 고무로 되어 있는 전원 버튼. 요거 하나로 양쪽을 작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요거 딱 해가지고 저는 조금 요것도 가늘게 한번 갈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단 부분 요렇게. 와 진짜 편안하게. 여기 지금 파란색 불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소금 깔끔하게 정말 입자 균일하면서 일정하게 요렇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잠깐 갈았는데 양도 제법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야외에서 고기 구우실 때 소금하고 후추 말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쓰시면 되고 가정에서도 물론 편안하게 후추하고 소금을 동시에 쓰실 수 있도록 듀오입니다. 하나로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딱 그냥 캡 닫아서 세워놓으면 돼요. 주방 한 켠에 이렇게 세워놓고 양념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되는 프로피 듀오입니다. 요거는 또 딱 돌리면 후추 바로 쓰실 수 있잖아요. 후추도 갈아 봐드리도록 할게요. 후추 요것도 좀 가늘게 제가 한번 세팅을 했거든요. 요렇게 해서 그냥 전원 버튼 누를게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후추 끝입니다. 정말 입자 균일하고요. 뭐가 굵은 게 팍팍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균일하게 이렇게 탁탁 털어서 캡 닫아서 보관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프로피 듀오 하나로 소금하고 후추를 모두 사용 가능하시고
충전식입니다. C타입 충전. 뭐 저속 충전기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저속 충전기가 어떤 건지 잘 저도 몰랐어요.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은 충전선은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충전선 노트북에 그냥 해놓고 충전하셔도 되세요. 그렇게 충전해서 쓰셔도 되는 정말 편리한 휴대용 케이스가 이렇게 같이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야외 가실 때 그냥 이거 하나만 쏙 가지고 고기 한 근 딱 끊어서 야외로 떠나시기에 너무 좋은 프로피 듀오 전동 그라인더. 저희 또 엘솜에서 굉장히 또 인기템입니다. 인기템 전동 그라인더. 수동 그라인더는 또 네, LKDLAW님. 아, 네, 주문번호, 네, 구매인증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확인하고 예쁜 제품으로 꼼꼼하게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LKDLW 충전식으로 구매, 네, 저 감사드립니다. 충전식으로 구매해 주셨다는 건 정말, 네? 네, 현명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요새같이 진짜 야외 나가실 때 너무 편리하거든요.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제가 소정의 사은품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프로피 듀오는 진짜 물건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건전지 넣는 타입도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멋스러움으로, 건전지가 오래 또 바로바로 교체해야 되는 거면 또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데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충전 그 건전지 타입, 그리고 방금 네 보여드린 프로피 듀오까지 그라인더 야무지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또 그라인더계의 또 정말 네, 혁명 같은 커피 그라인더 소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커피 그라인더는 정말 저 같은 경우에 사무실에 거의 하루에 네 감사합니다. 하트뿅뿅님, LKDLAW님 감사합니다. 하트 저도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드려요. 하트뿅뿅님 그랬어요 제가. 일단 이게 또 이런 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제품은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커피. 저같이 사무실에 하루 종일 이제 근무하시는 고객님이나 아니면 가게 사장님들, 그리고 야외에서 쓰시기에 너무 좋은 그라인더거든요. 일단 커피 그라인더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를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비싼 네, 커피 머신이 있다. 그럼 뭐 필요 없으시지만 저같이 사무실에 아니면 야외에서 쓰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라인더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충전식이에요. C타입으로 충전하실 수 있는 충전식이면서 그 스틸 블레이드라고 해서 믹서기로 그냥 드르륵 속도 있게 갈아내는 그런 그라인더하고는 차원이 다른 네, 세라믹 버로 진짜 맷돌이 갈아주는 형식의 커피 그라인더인데요. 일단 약간 2024년형으로 이렇게 네, LKDLW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렇게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요 아이는 진짜 꿀템이에요. 요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지금 제품이 B40 플러스입니다. 블랙 바디, 본체가 블랙, 그리고 40g 용량 플러스는 2024년형 모델이고요. 요거는 S40 플러스입니다. S40은 실버 바디, 스텐 바디 40g 2024년형 모델,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용량 증가한 네, 실버 S, 여기에 40g, 여기 20g, 총 60g을 갈아낼 수 있는 S60 플러스, 거기에다가 S60 플러스의 스탠컵과 드리퍼가 같이 포함이 된 요게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요게 S260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스탠컵 250ml 용량에다가 안쪽에 네, 깨알 같은 드리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야외에서 쓰시려고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가라내 원두 바로 넣어서 뜨거운 물만 붓는다. 그러면 나만의 커피 완성되는 정말 기특한 아이템 S260 플러스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B40 플러스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일단 이 지금 전동 그라인더는 커피
원두 중에서도 약간 조금 중배전이라고 해서 오일이 거의 없는 약간 매트한 느낌의 갈색빛이 도는 원두 전용이에요. 왜냐하면 전동그라인더도 진짜 오일이 너무 많은 강배전 아이들이죠. 손으로 만졌을 때 기름기 잔뜩 나오는 그런 원두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튕겨져 나와서 이게 계속 멈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원두 선택도 조금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충전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본체는 빼서 그냥 충전하시면 돼요. 구성품에 충전선 같이 보내드리고, 요거는 또 특히나 그라인더 내부, 여기 내부 청소하시라고 청소솔도 큼지막하게, 요것도 뭐 좋지만 칫솔로 하니까 조금 더 위생적으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충전하실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원두를 넣는 타입입니다. 이 안쪽에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세라믹 버라고 해가지고 원두를 진짜 일정하게 균일하게 갈아내는 그런 타입으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유리 컨테이너에 이렇게 원두가 갈려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 안쪽에 기존에 여기가 저기였어요. 플라스틱 소재. 근데 지금 스텐으로 다 바뀌었죠. 내구성까지 더한 그라인더 B40 플러스. S40이랑 B40은 안에 사양은 동일한데요. 외관에서 이제 실버냐 블랙이냐 그 차이예요. 거기에다가 집에 갖고 계신 원두 이렇게 조금 넣으세요. 제가 방송이니까 많이 넣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충전이 한 3시간 정도니까 완료되더라고요. 3시간. 이렇게 해서 딱 닫으면 끝!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 버튼, 충전 전원 버튼 이렇게 해서 누를게요. 케이디 이렇게 진짜 원두 끝까지 다 갈아낸 다음에는 자동으로 멈춰요. 소음이 거의 없네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뭐 믹서기 같은 그 정도의 소음이다 그럼 저도 추천을 못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이니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원두 넣어놓고 버튼 눌러놓은 다음에 뭐 저 할 거 하고 있어요. 드리퍼 세팅도 가능하고 그 사이에 뭐 다른 업무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다 갈리면 그냥 집에 갖고 계시는 그냥 드리퍼에다가 원두 넣어서 진짜 나만의 취향대로 이게 입자 조절도 굉장히 5단계로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한 거죠. 저는 사무실에 진짜 추천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또 저희 엄마 연세에 또 아메리카노를 너무 지금 흠뻑 빠지셨는데 이거 하나 갖다 드렸더니 막 편의점 커피 안 먹어도 되니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세요. 이렇게 해서 눌러놓고 오토스탑 기능 되니까요. 다른 거 하셨다가 그냥 원두 갈렸다. 그럼 컵에 요새 티타늄 드리퍼 저렴한 거 되게 잘 나오잖아요. 컵에 바로 세팅하는 거. 종이도 필요 없는. 넣어서 따뜻한 물 부으시면 정말 향과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커피가 완성이 됩니다. 간혹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두에 기름기가 좀 많아서 원두가 튕겨져 나오면 얘가 다 갈렸다고 인식을 해서 그냥 멈추는데 어라? 원두가 남았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전원 버튼을 5초간 꾹 눌러주세요. 5초간 꾹 누르면 얘가 오토스타 기능을 재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재설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원 버튼 눌러서 세팅하시면 오토스탑 기능 재설정하는 법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동 후추나 소금 그라인더처럼 안에 내부 본체를 제외한 이 내부는 다 물 세척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제 끼우는 게 조금 빡빡하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전동 그라인더 특성상 초반에는 조금 뻑뻑하다. 새 제품은 뻑뻑하다. 그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S40 플러스도 동일하게 40g 대신 전체 본체만 실버 타입으로 사양은 동일합니다. 세라믹 버이기 때문에 맷돌 형식으로 그래서 맛과 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거는 S60 플러스 60
보통 핸드드립이 15g 정도 오면 한잔 용량이거든요. 근데 40g 두어 번 갈아내기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고객님들 양을 조금 증량해서 60g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S60 플러스는 60g. 근데 요게 또 들고 다니기엔 또 되게 무리가 있다. 무슨 또 60g이나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게 또 분리가 다 됩니다. 진짜 똑똑한 게 이렇게 이 연장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빠져요. 다 쉽게 빠지고 그냥 요렇게 나는 아유 20g만 있으면 돼라고 해서 요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경우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S260 플러스는 거기에다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두 갈아서 드리퍼에 바로 붓고 뜨뜻한 물만 넣으세요. 그러면 바로 나만의 커피 완성. 스텐이라서 믿을 수 있고 용량이 적지 않습니다. 250ml 용량에다가 저는 또 특히나 야외 나갈 때는 요 유리 컨테이너가 약간 불안해서 요거를 딱 빼놓고 스텐으로 바로 결합해서 요렇게 가지고 원두만 넣어 놓으면 그 자리에서 원두 갈리잖아요. 드리퍼에 원두 부어서 뜨거운 물만 부어서 쓰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진짜 똑똑해요. 진짜 깔끔하죠. 올 스텐이니까 또 이렇게 심플해요. 요거는 또 뭐냐? 깨알같이 유리 컨테이너 뚜껑이에요. 이렇게 유리 깔끔하게 원두 갈아내는 거 보관하실 수 있는 뚜껑까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기에다 충전식이기 때문에 뭐 두고두고 쓰시기에도 좋고 요 아이도 휴대용 케이스가 있습니다. 휴대용 블랙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해서 아우 캠핑 가는데 커피 한잔꼭 드셔야 되시는 고객님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휴대용 케이스까지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믹스커피. 저도 한 잔씩 진짜 챙겨 먹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나만의 원두로, 나만의 취향의 원두로 방금 갈아낸 커피만큼 맛있는 게 있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전동 그라인더로 휴대용으로 가능, 이동도 가능하고 사무실이던 뭐큰 커피 머신이 없는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나만의 원두를 즐길 수 있는 커피 그라인더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라인더든 얼음틀이든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뭐 없어도 그만이긴 하지만 있으면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이런 제품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특히나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 뭐 오토스탑 기능이 실행을 안 한다. 아니면 분리를 했는데 조립을 못 하겠다. 다양한 문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문의는 언제든지 카카오톡에 엘솜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채팅 가능하시고 네이버 톡톡은 물론이고 문자 아니면 고객센터 전화 그리고 인스타 DM으로도 언제든지 엘솜.오피셜입니다.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문 주신 LKDLAW님. 네, 바로. 네, 제가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두서없는 또막 갈아대느라 온 주변이 난리지만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네, 주문 주신 모든 고객님 항상 감사드리고 문의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5월 마지막 날또 좋은 제품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엘솜 항상 고객님들의 만족을 위해서 늘 노력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엘솜의 김실장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진짜 활기차고, 네, 편안하게,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내일 또 찾아뵐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